뭐야? 이거 아, 이쁘라. 안녕하세요. 서울에서 데려온 아이들입니다. 날씨가 추운데도 서울은 지금 모종신기에 한창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오이도 세 번째 도전입니다. 거름이 문제인 것 같아서 거름을 많이 넣습니다. 이렇게 파는 조금 더 있다 뽑으려고 놔뒀고요. 이렇게 오이를 다섯 개를 심었습니다. 천 원에 하나씩이고요. 작은 거는 천 원에 두 개 주고 샀습니다. 이렇게 물을 줘서 살짝 뿌리를 펴줬고요. 위에서 흙을 살살 덮어줬습니다. 왠지 뿌리를 누르면 뿌리가 다쳐서 성장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제 생각입니다. 한번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지켜봐 주세요. 얘는 단호박입니다. 제가 단호박 먹고 씨를 화분에다 찔러뒀더니 싹이 이렇게 두 개 나와서 데려왔는데 좀 일찍 데려온 것 같아서요. 추울 것 같아서 이따 비닐로 덮어놓고 갈 겁니다. 이번에도 뿌리를 살살 펴가지고 물 주고 살살 덮었습니다. 그냥 제 느낌입니다. 너무 꾹꾹 눌러가지고 얘네들이 뿌리를 뻗질 못한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어차피 농사든 뭐든 다 노하우가 생겨야 되니까 3년째 또 도전합니다. 이제는 느낌이 올해는 느낌이 좋습니다. 잘 될 것 같고요. 여러도 저기 유튜버에서 많이 또 보고 듣고 한 대로 좀 참고해서 이렇게 심어봤습니다. 얘는 단호박입니다. 단호박 씨앗이 모종이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. 제가 이거 찔러놓은 거 이렇게 나왔길래 데려왔는데 키만 크고 뿌리가 시원찮았는데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. 매실은 꽃이 지고 이렇게 또 열매 맺기 위해서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는데요. 약을 또 줘야 되는데 또 버텨보겠습니다. 약 주는 게 너무 힘들어서 또 친환경으로 한번 또 버텨보겠습니다. 얘는 메뚜로박이고요. 일주일 전에 구덩이 파고 가스 빼고 또 이렇게 심었습니다. 체리나무도 이렇게 싹이 나왔는데요. 지금 3주 전에 심은 감자는 아직 소식이 없네요. 언제쯤 싹이 나오는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?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싹이 나올 생각을 안 내요. 언제쯤 나오는 건가? 여기 하나 나왔네요. 여기 조그만 거 하나 나왔네요. 아이고, 예쁘죠? 가지도 이렇게 3개 심었습니다. 충청도 아줌마 말씀처럼 날씨가 추운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네요. 다 비닐문청 해주고 가야 되겠네요. 올해 목표는 뿌리 살려서 심고 성장점에 흙 들어간 거 씻어주고 밑거름 충분히 주고 두둑 높이 해주고 조금 유튜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흉내는 내었습니다. 이렇게 밭 두둑을 이용해서 옥수수도 심었습니다.
저 두둑 끝까지 옥수수를 심을 생각입니다. 그냥 두면 이렇게 밭두둑도 풀밖에 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옥수수를 심어놓으면요, 비가 오면 두둑 역할도 하더라고요. 그리고 옥수수는 또 빗물에 깎여서 이렇게 뿌리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옥수수는 조금 밟아줬고요. 제 생각이고요. 자꾸 해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생기겠죠. 옥수수는 처음 심어보는 겁니다. 이곳은 농약이 닿지 않는 청정지역인데요. 약이 안 닿는 곳이거든요. 근데 이 풀밖에 나오지 않아요. 딸기도 심어놓고 했는데 여긴 또 움푹 들어가게 여기를 이렇게 물이 고이게끔 푹 파갖고 돌미나를 심었거든요. 어차피 아무것도 안 심으면 풀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냥 심는 거는 무조건 심습니다. 초보 농사꾼 딸기밭은 이렇게밖에 정리를 할 수 없네요. 처음부터 두둑을 충분히 내고 딸기를 심었어야 되는데 이 농사의 진리는 두둑 튼튼히 밑거름 충분히 그 진리를 알 것 같습니다. 겨울에 흙을 많이 덮어줘서 두둑을 만들어서 새싹이 위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고추두둑 해보겠습니다. 작년에 고구마 심었던 자리인데요. 경운기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고추두둑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그래도 3년 차에는 제대로 그럴듯하게 두둑을 잘 만들었습니다. 이제 5월 5일 날 고추를 심으면 됩니다. 지면이 확 올라갔을 때 고추를 심는답니다. 감사합니다.